저희는 스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에너지를 양분 삼아서 그 경지를 가기 위해서 공부 중인 거잖아요. 그러면은 저희는 계속 지금 현존하는 저희가 인간의 육신으로서 공부하는 중에는 계속 양분을 받아서 나의 질량만 채우고 있으면 돼요. 그게 이제는 시간적으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. 우리가 초등학교 끝날 시간이 됐는데 초등학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안 되죠. 대학을 갔을 땐 대학에 내가 시간이 4년밖에 안 줘요. 4년 있다가 저희 공부를 좀 못해서도 나가야 돼. 그렇듯이 이 지구에서 우리가 언제까지는 여 있지만 언제부터는 지구에 있을 수가 없어. 너희들이 지구에서 떠나야 된다니까. 그럼 지구에서 떠나는데 이게 너희 은하에서도 떠나야 돼. 은하에서? 우리 은하에 있을 때 우리 은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행성에 가더라도 또 와야 되기 때문에 지구에 그 안에서 있는 거예요. 근데 여기에서 할 시간이 다 되고 일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여기서 떠나야 돼. 떠나야 되는데 여기에 계속 있으려 그런다. 그게 자동으로 안 되게 돼가 있어. 그러면 너희는 여기서 우리 행성에서 떠나는데 떠나면 우주에 가면 우주에 은하가 있단 말이죠. 은하 안에 또 별이 또 있어요. 우리 은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은하가 몇 쪽이야. 그래, 행성이 몇 쪽이가 아니라니까. 은하 자체가 몇 쪽인데 그 은하가 우리 은하보다 30배가 더 큰 은하도 있어요. 우리 은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. 이것보다 몇백 배가 큰 은하가 있다니까? 우주에는? 근데 그런 데로 가요. 가는데 네가 좀 공부도 안 하고 조금 이렇게 그냥 벗어났잖아. 그럼 너는 어디까지 갈 것 같아? 너 에너지 질량으로? 눈 깜짝할 때 가기는 가는데 애게 어디 가 있니? 거기는 은하 질량이 많이 크지 않아요. 그럼 질서가 자동으로 착착 가요. 우리 질량만큼.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은하 세계예요. 그 우리 질량이 좋아졌잖아. 엄청난 큰 질량 은하로 우리 글로 가요. 그 힘이 저절로 주파수가 맞아 땡기기 때문에. 근데 힘이 없다라는 거는 지식의 질량과 내가 지금 살았던 이 질량들이 약하면 그러면 애게 어디밖에 못 가는 거죠. 내가 힘이 없어. 그래서 못 가니까 가고자 해도. 그걸 비유를 해서 내가 뭐라고 했냐. 네가 인간으로 다 살고 신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말똥지기 할래. 그러고 살고 싶어? 우리가 지를 아주 여기서 열심히 내가 진짜로 할 걸 다 해가지고 떠나오면 아주 천신 중에 천신이 돼서 아무리 큰 질량의 은하도 내가 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신이 돼야 될 거 아니냐.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. 먹고 살다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. 그 생 후회가 문제지. 우리는 생 후회 나예요. 인간으로 육신에 사는 생 후의 나라니까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인간으로 와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살아도 이제 몇십 년밖에 없어요. 지구에서 다 살아도 몇십 년밖에 없어. 이거 육신 갖고 살 수 있는 육신 갖고 산다라는 게 뭘 이야기하냐. 내 발전할 수 있다. 내 영혼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. 육신에 우리가 와서 산다라는 것은 깝깝하기도 하겠지만 신체는 멋대로 모내가. 그 대신 내 영혼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. 그게 교육이에요. 교육이고 수행이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내 교육을 일으켜서 내 영혼의 질량을 높이는 거죠. 아는 것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질량이 높아졌다라는 거죠. 그거로 비유를 하면 되죠. 그런데 아는데도 잡동사니를 많이 한다. 그럼 잡동사니 질량밖에 없는 거죠. 그럼 힘을 얼마나 쓸 것 같냐.
오케이.